예, 여러분,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눈썹 문신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미국 주식 입시다 장우석 공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저도 눈썹 문신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하신 겁니까? 아니, 하라고 조언을 많이 합니다. 일단 본부장님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먼저 하고 반응이 좋으면 하시고, 예, 그렇죠. 반응이 안 좋으면 저는 이제 저 혼자 네, 하는 걸. 베타 테스트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관련한 비용은 제가 비용이요? 예, 제가 먼저 해야 되니까. 아유, 뭐 같이 하시는 걸로. 예. 그래서 일단 이게 다 짙어야 되는데 부분 짙어서 그래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슈카님 뭐 워낙 출중한 외모니까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쪽이 없어갖고 해보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거의 매일. 왜안 하냐? 근데 해봐라. 저는 네. 눈썹 민 친구 밀고 이한 친구를 스트리머 중에 한명 봤는데 엄청 진해졌더라고요. 진해지고 부담되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또 그게. 아,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그 눈썹 문썹한 아, 문신하는 게 무섭고 아프고,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되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죠. 너무 짙거나 너무 옅거나 그럴 네.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스트리머인데 장동민이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눈썹 이렇게 송충이를 달고. 웃기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뭐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예, 시장 얘기. 예. 미국 시장. 해보가 되겠습니까? 아,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사실 요즘에 시장이 너무 좋아갖고. 아, 또 뭐 다우 오늘 또 최고가라고 하던데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나요? 예, 갔다 예. 왔고 S&P 500 거의 근접한 상태여갖고 제가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만 10월달 안에 3대 지수 한 번씩 밟아보지 않을까. 근데 실적 때문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S&P 500이 6일째 올랐거든요. 거의 둥켓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건. 많이 줄었네요. 예, 팬데믹 가장 낮은 수준인데 그만큼 실업자가 적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실제 고용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주제를 세 가지 준비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상당히 핫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도 핫했습니다. 예. 테슬라가 발표한 하나의 브리핑 때문에 국내 주식도 예. 올라갔습니까? 예, 제 주식이 박살났죠. 박살났다고요? 예예예. 예. 박살까지는 아니고요. 예. 좀 빠졌는데 예. 테슬라가 예. 오늘 저거 뭐 배터리 관련 발표를 예.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쨌거나 실적 발표에 쏟아진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예예. 비트코인 선물 ETF인 비토 거래 시에 주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정말 관심이 가는 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는 미국인들이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 6가지를 보겠습니다.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누가 그러니까 저기다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돈을 너무 적게 주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댓글을 달았던데. 그것도 이유에 포함됩니다. 있습니까? 네,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는 급여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렇게 빨리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급여를 적게 주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일단 그렇게 좀 준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이렇습니다. 주식도 올타임 하이, 주택 가격도 올타임 하이, 비트코인도 올타임 하이, 급여도 올타임 하이, 그다음에 일자리 공석수도 올타임 하이 많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PC, 개인소비지출, 인플레이션 역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다 올타임 하이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 월급 빼곤 다 올타임 하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급여. 네. 급여는 뭐 우리 슈카님 급여는 안 받으시니까. 근데 일반의 급여자들은 최근에 미국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어쨌거나 급여에 대한 인상분은 가장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급여를 많이 올라갔지만 급여를 많이 지급하지 못하는 직업들이 상당히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니까 잠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미국 현실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 상당히 화탄하게 웃지 않습니까? 어제자. 너무 호쾌하게 웃으시는데. 네, 어제자에 예. 나왔던 너무 활짝 예, 웃으십니다. 거론소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시장이 완전 올라가다 보니까 웃는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순간 사상 최고치 가는 종목을 뽑아왔는데 이런 종목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예, 코스트코가 코스코. 예,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죠. 역시 사상 최고치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 사상 최고치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홈디포 주택 개선용품 판매 업체인 홈디포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펩시코 맞네요. 역시 예, 사상 최고치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펩시코는 아시겠지만 그 음료보다는 예. 스낵 관련한 매출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 매니지먼트는 쓰레기 치운 회사거든요. 예, 예. 역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노스룩 그루만 예, 이게 방위 산업체 아닙니까? 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아, 사상 최고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예, 예. 이런 기업들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 예. 내지는 뭔가 가격을 좀 올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올라가면 나 이거 안 쓰겠다. 나 파워포인트 안 쓰겠다 하시는 분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쓰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만약 가져간다고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이 쓰레기 치우는 회사는요. 아시겠지만 만약에 쓰레기 치우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 펩시코도 역시 늘 아시겠지만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콜라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실 뭐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스낵을 먹는 또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을 가져가시면 좋기 때문에 만약 이런 기업들 가져간다 그러면 특히 뭐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지만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서 종목을 봤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중 하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다. 아, 다시 한번 예. 강조해서 그거 네, 말씀을 예. 가지고 예. 이거 아니 굳이 그건 아닙니다. 왠지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 굳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다. 이거 네.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사실을 딱 그 고르기 힘들겠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도 순을 보다 보면 이런 게 걸리니까 그렇게 한번 종목을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년 동안의 상승률 탑10을 볼 건데요. 많이 올라간 어떤 게 자산이 있는지 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280만 8,411%. 그는 신이었군요. 네. 예. 제가 280만 프로. 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틀릴까봐. 이야.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15,646%. 네. 엔비디아가 6,641%. 66배. 넷플릭스가 3,817%. 38배. 도미노 피자가 꽤 있어요. 도미노 피자가. 얼마 전까지 도미노가 저희가 1등이라고 예, 했었는데. 예, 상당히 많이 예, 이게 그 배달하면 상당히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1,697% 올라왔고요. 아마존이 1,370%. 마이크로소프트가 1,318%. 애플이 1,131%. 구글이 879%. S&P 500이 351%였습니다. 저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 S&P 500 같습니다. 어떻게 지수가 350%가 그러니까 350%를 못 오른 종목은 평균보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뺐습니다. 그런 건. 예, 예, 뺐습니다. 예. 3배 아니면은 명함을 3배 해도 반에서는 열등생. 예, 그렇습니다. 4배 정도는 해야죠. 예, 예. 중간에 드는. 그래서 오늘 딱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제 의미가 있는데 네. 정확히 슈카님 지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S&P 500이 351%니까 내 계좌를 열어보면 실제 그렇게 나오느냐 본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10년 미국 투자하신 분은 기본이 3배에서 4배다. 그렇죠. 평균만 해서도. 그렇죠. 예. 그러면 개별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더 수익을 내려고 한다고 그러면 S&P 500 안에서 주식을 매수하시면 좀 낫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겪은 우리 주린이분들이 S&P 500은 한 20, 30%.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좀 바깥쪽에 있는 종목들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뭐 중국 기업도 있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여기 나와주는 이 정도의 순위는 안 나오고요. 이거 한 반에 반 나오는 게 좀 보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평균 300% 힘들죠. 만약에 미국 주식 투자한 우리 한국 분들이 평균 3배에서 4배가 났다. 그럼 아마 지금쯤 대한민국에 열풍적인 미국 주식에 미치는 시간이 왔을 텐데 그게 아닌 걸 보면 쉽지 네, 않은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분이 계시면 이 S&P 500이 평균 10에서 15%가 매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녀분이 있으면 그 자녀분 앞으로 매월 50만 원씩 S&P 500을 매월 사줍니다. 매월 사주면 30년이 지나게 되면 20억 원이 되는 큰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30년이요? 예, 30년. 제가 30년간 애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아니 이제 예,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예, 하면 예. 그 정도의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S&P 500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투자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어쨌거나 배당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배당을 네. 뺀 걸로 보입니다. 배당이 매년 한 1% 이상 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나오는 수익이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배당 빼고 주가 만들었으니까. 예, 예, 예.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280만 퍼센트로 1등이었다. 그렇죠. 예, 1등. 예, 그래서 예. 우리 또 우리 아시는 형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비트코인 예. 제가 비트코인으로 심지어 옆에 비트코인 전문가 모셔놓고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때가 예.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지금 4배 아닙니까? 저 2천만 원일 때 슈카 씨 꼭 예. 하나라도 사세요. 예. 또 4천만 원일 때도 또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아, 프로. 그렇군요. 슈카 씨 4천만 원일 때도 꼭 사세요. 지금 8천 원더라고요 거의. 지금 혹시 지금은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고 지금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그 기온 패트리라고 비트코인 전도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는 사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 지금 뭐 그 친구는 예.
뭐 몇십억 간다는 친구니까요. 예. 그걸 한 주라고 얘기합니까? 한 개. 한 뭐, 개라고 한 개. 예. 어, 그러면 이제 0.1개 살 수 있지만 한 개를 사라. 8천만 원. 그냥 뭐 그냥 살 만큼. 그러니까 자기는 어. 0 아니면은 몇 억으로 보기 때문에 베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이었겠죠. 혹시 예. 구매하시면 인증을 저한테. 저는 이제 만약 축하면 사시면. 네. 저도 사겠습니다. 안, 파시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딱 기다렸다가 축하 씨가 샀. 어, 제가, 네. 제가 네. 샀어. 이러더니 네. 팔려고.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또 한 가지의 그 위대함은 팡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거대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S&P 500 여러 가지 있지만 테슬라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에 테슬라의 기록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았죠. 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보신 것처럼 매출이 약간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EPS 좋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어, 첫 번째 기록,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매출 대비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26.6%의 증가를 보였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영업이익률이 14.6%, 그다음에 순이익이 16.2억 달러가 보여주면서 이 세 개 분야에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였다라고 예. 보시면 좋습니다. 와, 테슬라가 드디어 실적으로 얘기하는 네,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국면에 있고요. 네. 아, 차는 무조건 잘 만들었고 이번에 24만 대인가 인도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사실은 테슬라 실적을 보면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그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아이비가 있었는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테슬라가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소폭 밀리고 있거든요. 네. 왜 밀릴까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예, 겁니다. 있겠죠, 최근에 아마 하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사상 최고치 대비 거의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것 보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나와주고 있고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이번 테슬라 실적을 보면서 목표 주가를 860에서 905달러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2021년, 22년 이 3년 동안 EPS 추정치를요. 3.95, 5.15, 6달러에서 4.21, 6.20, 6.85로 각각 올리는 그런 네.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네. 하는 그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테슬라는 꿈 기업 아니었습니까? 뭐 꿈으로 무슨 뭐 PDR 그래요. 그렇죠. 뭐 드림으로 예, 평가한다. 드림을 그랬는데. 꿈꾸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한 가지는 탄소 배출권 돈을 번다라는 예, 어떤 뭐 수많은 편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한번 얘기할 때 그 전체의 그 나머지 레거시 자동차 업계를 합친 것보다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분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의 주가도 맞다 하는 분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올해 천슬라를 한번 보지 않을까. 저는 천슬라요? 천슬라 올해 예. 올해 가기 전에 와 예 네, 천슬라 할 수 있게 않겠습니까? 예 옛날에 액분하기 전에 천슬라 얘기를 했었는데 액면 분할하고도 다시 천슬라 얘기를 하게 될 또 이제 몰랐습니다. 테슬라가 워낙 그 약간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조금 만약에 탄력 받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보니까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 시 알아야 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거래 비용이 0.95%입니다. 어우 비싸네요. 0.95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굉장히 비싼데 보통 ETF는 ETF 주제 한 많아봤자 0.4% 밑에 예. 아니면 뭐 7BP 정도 안 돼. 예, 저는 예, 10BP 아래를 기대했는데 네, 기대했죠. 근데 아래. 예. 거의 100BP 아닙니까? 거의 100BP 예. 엄청 높은 겁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거를 운영사가 가져가는데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365분의 1로 나눠갖고 이건 일자별로 네, 그러니까 1년에 1%씩 예, 가져가네요. 1년 예. 쭉 가져가면 딱 1% 떼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나누기 365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비용이 좀 큰 편이지만 솔직히 우리 투자자분들 이것 때문에 매매 안 한다 비싸서 못하겠다 라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롤오버시 비용이 발생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선물 계약이 만료가 되면 해당 계약을 싸게 팔고 다음 계약을 비싸게 살 때 롤오버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예. 파생 상품으로 봐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이걸 콘텐고 네. 우리가 좋아하는 게 백어데션인데 문제는 콘텐고 언제고 백어데션 언제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유가 관련 선물 ETF에 투자할 때 네. 거의 롤오버 비용으로 다 맛이 갔습니다. 그때 아마 그 비용이 빠진 거에 30% 차지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뭐냐 싸게 다음 계약 파는 게 아니고 비싸게 팔고 다음 계약은
좀 싸게 구입하고 그런 네. 경우가 나와주면 일단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요 2번도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비트코인 ETF라고 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게 선물 계약 선물입니다. 기반으로 예, ETF를 만들다 보니까 3개월마다 롤오버 예, 할때 되고 그때마다 이제 따라서 예, 예. 그때마다 옮겨 탈 때 예, 이런 비용이 저 비용이 굉장히 크던데요, 본부장님 생각보다. 그 유가는 굉장히 컸죠. 유가 예. 상당 기간 동안 콘테코가 이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비용을 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증권사 직원분들이 그때 몰랐어요. 네. 근데 유가를 옮겨 타게 되면 확 금액이 빠져나 손해를 보다 보니까 그걸 질문한 거죠.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냐 했더니 뭐 증권 직원들 글쎄요 라고 하시면서 넘어갔는데 네. 실제 이런 롤오버 비용 상당히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회사에서 밝힌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완벽하게 추정하지 못한다. 그렇죠. 네. 선물 유가도 마찬가지지만 차이가 발생하죠. 저건 당연합니다. 현물을 그대로 놓고 있지 않는다. 그렇죠. 좀 당연하죠. 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많은 분들이 아이고 현물로 거래하지 왜 안 하냐 했더니 그러게요. 원래 또 갖고 있어야 되고 지갑에 예. 넣으면 또 털릴 수도 있고 예. 해킹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 외장하드로 또 보관하는 네. 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완벽한 보안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도 나름대로 좀 차별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낭패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하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기 네. 유가에서 많이 빠지는 함정이었잖아요. 유가에 예.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건데 예. 특히 롤오버 비용이 많이 영향을 미쳤죠. 유가 네. 오를 걸 예상을 해서 유가 ETF 사고 유가가 올랐는데 내 ETF는 마이너스 났더라.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유가하고 유가 ETF 이게 쫙 벌어지는 그런 모습 예예. 추정을 못하고 그런 맞습니다.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나왔던 그 비토의 가격은 이틀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 한 5%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예. 오늘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바로 요 ETF를 얘기한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BM은 제가 간단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IBM 시적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거 웃는 분이 한 분 계세요. IBM 시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네. 웃는 분이 있습니다. IBM 짐 차노스 관련자는 네. 아니시겠네요. 아닙니다. 네. 네. 짐 차노스가 이걸 공매도 친 분이에요. 아. 네, 근데 이분이 공매도 쳤던 이유가 시적이 너무 과도하게 전망이 있다. 내가 보기에 시적 이런 게 아니다. 네. 형편없는 시적을 보여줄 거다 라고 했는데 형편없는 시적은 아닙니다만 뭐 안 나왔죠.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EPS 잘 나왔고요. 매출이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얘기하지만 이게 IBM이 과거의 IBM이 아니고 정말 계속 매출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 계속 보입니다. 근데 최근 한두 분기가 약간 버텨주면서 잘락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번 다시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IBM은요 하나만 보면 돼요. 하나만 딱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매출만 보면 돼요. 매출만 매출이 예, 한 8년 전부터 계속 빠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분기 매출 정점이 30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80억 달러까지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이게 좀처럼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IBM 같은 기업들은 조금 더 외형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커지길 바라고 있지만 최근 아까 보이는 것처럼 한두 분 정도는 약간 버티다가 다시 한번 재차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 IBM의 외형이 언제 커질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 확연하다. 뭐. 네. 반등하는 모습이 아직 없네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IBM이 무슨 배당주도 아니고 가치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외형이 커지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8년 전부터 외형이 좀 커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요. 왓슨에 대한 인기가 없다 보니까 네. 사실은 거의 매출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예, 책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AI 쪽에 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AI 또 클라우드 쪽에 해야 되는데 예, 예. 아직까지는 예, 그런 상당히 좀 미숙한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빠져서 계속 밑으로 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이게 저점이거든요. 네. 저점을 더 뚫고 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최근에는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크리스피 크림 좋아하시죠? 슈카님. 크리스피 크림이요? 크리스피 크림 그러니까 단 도넛. 그러니까 무지하게 그, 단 도넛. 약간 느끼한 그 느글느글한. 끈적끈적한 당이 묻어있는. 약간 그 글레이즈. 글레이즈. 예, 그렇죠. 예. 혹시 그런 거 싫어하시죠? 한 개는 좋아하는데요. 한 개. 두 개부터. 두 개 때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김치랑 먹나요? 아니요.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두 개까지는 먹어요. 저는 깍두기랑 먹으면 그게 괜찮더라고요. 아니, 그건 좀 너무 예.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깍두기랑 먹으면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늦게 할 때. 예. 하여간 한번 해볼게요. 예, 해보고 예, 크리스피 크림에 대해 상당히 조금 문제가 나오는데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요 여름에 이걸 한번 제가 했어요 방송을 네. 크리스피 크림 처음 상장할 재상장할 때 네. 이게 한번 상장했다가
폐지되고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할 때 이건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뭐냐면 이거는 상장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대주주가 엑스트 하려고 하는 거다. 돈을 빼서 나가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예전에 이 크리스피 크림이 여러 가지 횡령, 배임, 뭐 특히 CEO가 돈을 빼갔다 이런 의혹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 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악재가 뭐였냐면 어카운트에 대해서 뭔가 손댄 게 아닌가 스캔들까지 나와주면 상당히 주가 많이 빠졌다가 상당히 폐지가 됐는데 네.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상장의 목적이 대주주가 돈을 나가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말에 낙건 물량 해제가 되면서 상당히 물량 압박이 나올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많이 내린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목표 주가가 25에서 14까지 내린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 맞네요.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딱. 근데 지금 고점 대비 36%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크리스피 크림이 매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사가 적죠. 예, 네, 장사가 잘 안 되고 아마 국내는 다른 어떤 국내 무슨 회사가 제일 매저가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그거 모르시죠? 그건 네, 잘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하여간 지금 크리스피 크림이 뭔가 밸류에이션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치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바로 요겁니다. 요거. 7월 1일자 제가 얘기했던 방송이거든요. 네. 아무리 달아도 뱉어야 하는 주식이 있다. 제가 만든 제목입니다. 3개월 전에 네. 좋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네. 예. 제가 맞출 수는 없고요. 예, 그냥 예, 네. 그냥 어떤 악재에 대한 그 이유, 원인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제가 솔직히 종목을 얘기하면 좀 올라가는 그런 좀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잘 얘기한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아,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 많이 나. 그러니까 사실 올라간 종목을 얘기하는 거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으로 네. 보고하면. 근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디스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네. 예, 근데 제가 첫날 디스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예상한 게 딱 맞았다. 이 종목은 도대체 돈을 벌려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크리스피 크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으로 넘기고 그 깍두기 메뉴를 내는 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국인한테 그냥 파시고 예. 크리스피 뭐 어차피 엑시트하려고 예, 그렇죠.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글로벌을 보시면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스펙이나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또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옥석이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 딱 두 개 있는데 그나마 신규 상장 종목에서 봐야 될 거는 팰런티어 아니면 소파이. 그 정도가 답니다. 네, 그게 답니다. 나머지들은 제가 보기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려고 그러면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당장에 올해 연말 가거나 내년에 가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딱 그 딱 두 개. 상장 그 기업이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오늘 아침에 주당 70달러에 인수한다 설이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거죠. 딱 핀터레스트 있는 이미지 딱 보고 이미지 좋은데 어떤 물건에 대한 한번 사볼까 누르면 바로 결제를 이어지는 네. 그걸 꿈꾸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이게 또 한번 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페이팔 시총이 3천억 달러인데 핀터레스트가 450억 달러입니다.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은 규모죠. 이걸 만약에 사갖고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시너지가 안 나버리면 예. 이거 페이팔도 역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한데 너무 규모가 큰 금액이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안정적으로 인수하려고 그러면 약 한 2, 3% 정도 시총에 이 정도 그 회사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게 10%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핀트레스트 상장 당시가 100억 달러였거든요.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왜 살까 생각이 나오고 있지만 50조짜리 예, 그렇죠. 50조짜리인데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이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설로 나왔는데 뭐 지금 월가에서는 거의 끝났다. 문비자에 끝나갖고 공표만 될 것 같다. 확정 예, 직전이다.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나와주면 회사에서 이거 아니다 부인해야 되는데 함구하고 있습니다. 함구. 부인을 안 하면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핀터레스트가 어제 주가 급등했고 반면에 페이팔은 급락하는 모습 보여갖고 많은 분들이 그럼 페이팔 사야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원래는 M&A가 되면 다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시너지가 있죠. 예, 근데 이 페이팔은 약간 너무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약간 저는 50조짜리는. 예. 아직까지는 그 좀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인들이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여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첫 번째, 병에 걸릴까봐. 그렇죠. 1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은 위험하시죠, 아직. 2번은 조기 퇴직인데요.
일을 원하지 않은 사람 중 360만 명 중에서 55세 이상이 89%랍니다. 거의 제 나이 또래 약간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른 퇴직을 한다는 네, 그렇죠. 거죠, 다들. 근데 왜 저는 이 70까지 다니려고 그러거든요. 3%에. 얼마나 부자가 되시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고 일이 좋으니까. 아, 일이 좋으니까. 네, 자료 준다 그러면 제가 엊그제 어젠가 아침에 지각하는 바람에 잘릴 뻔했거든요. 아, 지각하셨나요? 네, 그래서 예. 제가 경고 한번 받았습니다. 예, 두 번 받으면 이제 아우 집에 가야 예. 되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내가 일 좋아하게 되면 55세가 아니고 한 70까지 일하고 싶은데 네. 미국은 그런 게 아닌가 봐요. 55세 아우, 이상이. 미국은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사실 퇴직만 하면 돌아다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 아 그렇죠. 어디 갈 데가 많으니까 예. 어,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미국에서 정말 가장 부러운 게 그 자연 국립공원이 그렇게 많고 바다 환경도 또 뭐 워낙 좋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나라가 아무리 좁다 보니까 그런 자연환경이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좋은 데도 많지만 미국은 또 넓고 뭐 알래스카도 있고 그래서 저 제가 미국인이어도 좀 조기 퇴직하고 싶은 욕망이 좀 셀 것 같긴 합니다. 그 북미 쪽에 가시면 그 뉴욕에서 올라가면 또 나이아가라 폭포도 있고 되게 네. 좋죠. 근데 아 그것 때문에 그렇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나, 뭐, 나 최소한의 워낙, 복지만 예. 돼서 내가 그렇죠. 일하지 않아도 적당히만 네. 한다면 어 미국 좋죠. 세 번째는요 불가피한 상황 돌봄 아,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구나. 예예. 예. 예, 예. 12세 이상 이하까지는 부모가 반드시 한 명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네. 거기다 또 그 코로나 때문에 병인 걸린 환자가 있다 보니 환자 간호 때문에 또 집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3번이 있었고요. 4번은 저축의 증가. 아, 4번 크죠. 2년 전보다 저 잔고가 2배 증가했답니다. 예. 근데 이게 제 의의가 웃겨요. 제가 딱 봤더니 이걸 보면서 야, 슈카님이 얘기하시는 건가?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요? 그러니까 슈카님이 안정적인 그 현금이 있는데 제가요? 있는데 정부에서 예. 1200달러 또 주고 예. 어, 보조금도 주고 예. 뭐 실업자 수당도 주고 하다 보니까 예. 돈이 쌓이는 거 계속 예. 원래 돈이 있는데 예. 받을 필요가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집만 주시면 제가 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런 예. 거죠. 예. 돈이 쌓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아니 못 쓰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예. 어차피 생활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갖고 이 정도면 조금 더 버티면 되겠네 하고 하는 게 지금까지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 저축도 보이더라고요. 많고 네. 집값도 오르고 뭐 나가봐야 좀 위험하고 예, 뭐 이러니까 그냥 예. 이 기회에 조기퇴직을 예, 그런 거죠. 해버린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금의 차이인데 민간의 급여 평균 인상이 4.5%입니다. 예. 근데 레스토랑은 10%를 줘야지 지금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한 최소 10%에서 11%를 원하는데 네, 기업들은 한 절반 정도만 줄 용의가 있는 쪽이다. 솔직히 제가 기업 편은 아닌데 점주 편은 아닌데 점주는 월세를 못 내요. 지금까지. 예, 예. 근데 그분이 약간 좀 개선이 돼갖고 사람을 뽑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금방 그 원래 급여를 줄 수 있을까 이분도 똑같은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나오고 사실 이거는 5번은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다만 이제 지금 급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급여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 물가가 올라갔고 돈 쓸 데가 없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점주분들의 어떤 그런 좀 피해 이런 것들이 반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민간 급여도 10%가 올라가고 그걸로 또 이제 물건 가격도 마찬가지로 네. 영향받아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네. 인플레이션 쪽으로 결국 사회가 좀 부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개인적으로 하는데 일단 뭐 미국인들 일 많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은 좀 부럽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6번이 이번에 직업을 바꿔볼까 하는 고려 중이죠. 네네. 아, 이번에 제가 아, 내가 중국을 한번 이제 얘기 한번 해볼까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없지만 하여간 만약에 놀면서 내가 직업이 적성에 안 맞은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다 재취업할 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나를 자른 그 사장한테 가기 싫다. 예, 그것도 있죠. 예, 예. 원래 사실은 예. 그 사주하고 보통 직원들 사이가 대부분 안 좋거든요. 다시 가기 싫은 거예요. 네, 위기가 네, 왔다 네, 그래서 네. 회사에서 10% 잘렸는데 그 10% 중에 20% 잘랐는데 내가 들어가 있으면 네, 그렇죠. 저 회사는 위기만 오면 나를 자르네. 네, 난 그렇죠. 다른 데 가야지 이런 네. 생각을 좀 많이 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까지 포함하니까 사실 그 진짜 안 가겠네요. 근데 이제 예. 이 여섯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예. 아직까지 직장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본부장님 다음 페이지 하기 전에 한번 흔들릴 때가 됐습니다. 없어요? 예. 큰일 났, 자료가 많이 남았는데. 예. 네. 자료가 오늘 많이 시작 한번 보고. 네, 괜찮습니다. 오늘 뭐 11시까지 쭉 달리시죠. 예, 예. 자, 오늘 예, 10월 21일 장 출발 상황을 볼 건데요. S&P 500이 0.11% 하락입니다. 다우가 0.28% 하락이고요. 나스닥도 0.06%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가 조금 더 많이 빠집니다. 0.28%. 거의 그래서 예, 예. 거의 약보합 수준이니까 네, 네.
이 정도면 뭐 중간에 반등이 가능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이 6일 동안 올라왔다. 6일 동안 올라온 건 상당히 쉽지 않다. 쉬어갈 됐다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잠리스 클레임 이게 그 실업수당 건수거든요. 예, 역시 29만 건 나와주면서 팬데믹 가장 낮은 수치가 보여졌다. 예.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뭐 나쁜 건 없습니다. 나쁜 건 없습니다.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그 실시간 매물 좀 보겠습니다. 페이팔이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빠지네요. 네, 페이팔? 페이팔은 이제 어제도 급락해 예.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런 M&A 기사는요 하루이면 반등하는데 오늘까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난 얘기할 수 없다. 이미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점점 더 큰 돈이 나간다고 하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도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포함되어 있는 여긴 ASML까지 하는 장비 업체가 주가 좀 빠집니다. 실적이 못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치보다 못 나온 실적이 보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IBM도 실적 여파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나머지 빠지는 거는 그냥 뭐 차익 매물 약간 네. 쉬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예전에 최근에 좀 강한 모습 보이는 게 헬스케어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많이 빠지다가 특히 이 쪽에는 모더나까지 해서 추가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에너지가 다시 한번 또 조성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정도 보시고 네, 그다음에 다시, 오늘은요. 넷플릭스가 다시 반등하는 네, 역시 오징어 게임.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렇게 2% 빠져서 끝날 종목이 아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중요한데 4분기 가입자가 850만 명인데 저는 오징어 게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추가 자료를 내일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하십시오. 아니 박정희 교수님 할 때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 말해본 거고요. 예, 예. 일단은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그 분야가 있는데, 네.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여행 관련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신 것처럼 크루즈, 호텔, 항공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5일짜리 모습이거든요. 네네. 대부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P 예. 500이 이번 주에 한 4~5% 올라왔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리오프닝 좋을 거 이번에 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예.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아이들이 추가 접종해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 네. 그러니까 야, 추가 접종 안 하면 이거 진짜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깔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영국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델타 이어서 뭐 세타, 뭐 베타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닌가? 네네. 또 다른 변종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여행 관련주가 움츠러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뭐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메리어트 호텔, 힐튼, 네. 하이아트, 항공주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약간 여행 관련주에 찬바람이 불고 있고요. 오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부킹홀스 같은 기업들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또 올라가다가 또 예, 그래서 여행 관련주에 네. 관심이 크신 분들 특히 이제 월가에서 지금은 여행 관련주다라는 리포트 같은 게 많았는데 거꾸로 얻어맞는 그런 모습 네. 보여갖고 약간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예예. 예. 끝났습니다. 아 이거 하나 때문에 걱정 바비 교수님을 지금 기대하신 겁니까? 아니 제가 또 조금만 기사가 있으니까 예, 여기까지 예. 보고 혹시 남은 게 있으신데 그 바비종호 교수님 하시려고 남겨둔 친구 아니죠? 제가 슈카님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예, 슈카님 확인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내일 보지 마셔야 되는데 예, 네. 자, AT&T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온 거 딱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 에스티메이트 예상치를 초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센트를 비트해서 0.87달러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AT&T 그 HBO, HBO Max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단어로 넘어가고 블랙스톤 사모펀드 기업인데요. 이것도 네. 역시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 쪽 블랙스톤 같은 기업들이 주가 엄청 강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돈을 맡기거나 굴려준 회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있는 기업이 다 보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록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11% 올랐네요. 1.88 EPS인데 네. 2.47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예, 보이는 것처럼 디지털 매출이 69%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직접 방문하지 않고 따로 네. 구입하는 건데 크록스가 과거에는 말입니다.
이게 안습 신발의 대명사였어요. 그렇죠. 네. 좀 없는 없이 보여 있는 신발. 그래서 없이 보이고 또 예. 이거 신으면 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예. 헤어지자. 이거 뒤로 신발 신을 수 있냐 했는데 예. 웬걸 지금은 막 서로 신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아루작 되게 많았습니다. 짝짝퉁. 아. 네. 막 보면 뭐 그냥 고무신이니까 막 뭐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건 또 없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록스에는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 정도 올라오면 오게 되면 거의 사상치고 다시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아마도 조만간 다시 한번 사상치고 치도록 하지 않을까 예, 예.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록스가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거 추운데 어떻게 신냐고 하시면 지금 털신부터 하일까지 다 나옵니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의 크록스가 아니고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CSX가 철도 기업인데요. 이거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류가 달립니다, 지금. 예, 그렇죠. 없어서 못 날리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실적이 잘 나왔고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3.9% 올라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북미 쪽은 어떻게 이사할까요? 이사할 때. 이사할 때요? 네. 이삿짐 업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삿짐 업체가 있죠. 있긴 예, 있죠. 예. 차로 싣고 한 4박 5일 달려가야지 보통 가까운 도시 갑니다. 옆에 도시가 한 4박 5일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차로 만약에 뉴욕에서 LA 간다고 네. 그러면 그걸 불가능한 거죠. 네네.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그쵸?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예. 그때 이용하는 게 철도입니다. 철도. 철도에 대한 그 이용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시작이 잘 나왔고요.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였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의 미시다 장우석 본부장님이셨습니다. 본부장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물론 우리 오늘 3부 미국 주식회사 장우석 본부장님께서 그 PT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바비 정호 교수님과 하시려고 살짝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카메라 꺼지면은 한번 PT를 한번 확인해봐서 그 뒷장을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미래세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시장 마윈 아저씨가 이비자에 보였다. 알리바바에 대한 제재가 좀 풀리지 않았나? 라는 내용을 좀 전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과 2021년 중국시장이 어떻게 됐고 2022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사치세가 나올 수 있다든지 부동산세라든지 뭐 이런 내용 어떻게 보면 이런 세밀한 내용을 듣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잘 말해주신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3부에서는 미국 주식회사 장우석 본부장님이 중요 내용은 내일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일 바비 정원님과 하는 시간 꼭 같이 한번 기다려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밤 늦게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